빠진 날이 많아갖고, 너 지금 이번 달에 복화를, 책을 다못 끝낼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죠? 세연이 쓰기 연습 많이 했네요? 어렵지 않았나요? 조금 어려운 거,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어려웠죠? 브렉퍼스트 이런 거, 어려웠죠? 응. 아, 복화 나와 있어? 그래? 그러면은 오늘 정식 수업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요 책, 아, 선생님이 스티커 하나 써줄게요. 아따, 바쁘다, 오늘. 오늘 바쁘겠다. 자, 한별아, 이 책은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더 그냥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야. A가 묻는 양자.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단어하고 우리말 뜻하고도 같이 붙일 줄 알아야 돼. 사과가 뭐다, 이런 거 영어로 말할 줄 아는 연습하는 거야. 자, 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왜 워드 지니어스 봤어? 문장 먼저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웠느냐, 얘 맞나? 그거 아닌데? 그렇죠. 7인데 왜 6을 하고 있지? 아, 또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배웠다? 오케이, 같이 뭘 하자는 거 배웠어요. 같이 뭐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점심 만들자라는 표현은 뭐든가요? 그렇죠. Let's make lunch. make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런치 어떻게 했어요? L. 그렇죠. 우리가 파닉스 체험에서 했잖아. 여기까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Lunch, a lot. You가 뭐 중에 뭐 됐죠? 그렇죠. You, U, O 중에 O 됐고요. 그다음에 CH 무슨 소리 내는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lunch. Let's make lunch. 자, 여기에서는 자 make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Let's 뒤에 하다 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를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 어디 어디 가자 하고 싶으면 그렇죠. Let's go 하면 되고 우리 놀자 하고 싶으면 그렇죠. Let's 그리고 play 이렇게 하면 되고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play의 뜻은 놀다, make의 뜻은 이세 녀석 다 무슨 시야? 하다시죠. Let's 뒤에 하다시 가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는 걸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랬던 Let's make lunch.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그렇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Great 어떻게 쓰나요? 끝. 오케이. 소리가 뭐였더라? 소리 한번 다시 내보세요. Great, great입니까? Great입니까? 그럼 여기에 트 소리 나는 녀석 써줘야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 Great, E, great. 됐습니까? 얘가 EA가 특이하게 A 됐어요. A, great, great. 오케이. 상대방이 뭘 하자고 했을 때. Great라고 하면, 그래, 같이 하자라고 동의하는, 동의가 뭔지 알죠? 오케이. 그러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Let's make sandwich. Let's 하고 make는 숫자고, 샌드위치에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A, N, U, W, R, C, H. 오, 와우, 그렇죠?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Sand, 얘는 위, 얘는 치에다가 with sandwiches. 자, 근데 원래 샌드위치는 이거 아닌가요? 이게 샌드위치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왜 붙이나요? 오케이, 샌드위치는 이름씨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라고도 해요, 이름씨. 근데 샌드위치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책이고, 이건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름 씨가 여럿일 때 이렇게 뒤에다가 S나 또는 ES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한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샌드위치 여러 개 만들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개 가지고는 배고플 테니까 여러 개를 만들자고 하니까 이런 걸 붙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그랬더니 또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Great. Great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Great 이렇게 썼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쿠키 만들자 이랍니다. 우리 쿠키 만들자. 그렇죠. Let's make cookies 어떻게 쓰더라? COOI 바꾸 COOI COK I D 와우 그렇죠 원래 쿠키 하나는 이렇게 해요 쿠키 됐습니까? 근데 여러 개일 때는 Y를 I를 고치고 ES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규칙들도 이제 익혀야 돼 Y로 끝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은 Family인데 가족들 하고 싶으면 families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에 끝에 있는 y가 뭐로 바뀌냐? y가 i로 바뀌고 es에서 이게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뭐 아기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는 뭐예요? baby죠. 근데 아기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babies. 이런 것들 다 중학교 때 무지하게 시험 많이 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됐습니까?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great 해도 되는데, 좋은 생각이다. 이런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죠. Good idea. 아이디어 어떻게 쓰죠? 오, 그렇죠. 채연이 선생님이 쓰기 연습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했네요. 자, 조금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엔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뭐죠? Breakfast 어떻게 쓰나요? 그 다음 뭐? F Okay. 자, 얘는 EA가 E나 A 된다 했으니까 얘는 B fart 아니면 B fart지 breakfast는 아닌 것 같아 breakfast 자 breakfast 소리 나는데 breakfast 이런 소리 나는데 breakfast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짜증나. 워낙 여러 가지 글자들이 예소냐니까 여기서는 뭐가 됐냐? EA가 애 됐고요. 그 다음 뭘까요? 오케이 이 소리는 안 써도 되나요? Break. 여기까지 break에서 break. Break.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First. F. A, S, T, breakfast. 됐습니까? 소리를 글자를 소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파닉스입니다. 그 다음에, breakfast는 연습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이면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breakfast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것들 5학년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녁 식사는 뭐예요? dinner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dinner. 됐습니까? 자, breakfast가 좀 어렵습니다. lunch나 dinner는 쉽지만. 됐습니까? 샌드위치 어려운데 잘 썼고요. 오케이. 지난번보다 쓰기 실력이 훨씬 나아졌는데, 아직은 5학년 정도는 아니에요.
좋습니까? 빨리 채연이가 5학년 정도 실력이 될수 있게 계속해서 뭐 이번에 잘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돼 이러면 다시 까먹는 거야. 그동안 쌓아 올린 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쓰기 연습도 하고 읽기 연습도 하고 문장 연습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